벙커원 특강. 예. 아, 매번 적응이 안 되는데요. 예. 그 예, 철학이라는 게 원래 니체도 다이나믹 니체 어딘가 나올 겁니다만 무대에 상연하는 거라고. 아, 예, 철학자들은 사실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철학자가 자기를 드러낼 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 하여튼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했더니 다 까먹었네. 탁 소리가 나니까. 아,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요즘 자꾸 앉아서 하는 습관이 됐대. 예전에는 많이 나댔는데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힘들고 그냥 또 앉아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좋은 게 있긴 있는데 예, 뭔가 호소력이 있고 저 자신도 막 생각나는 게 정말 배우 같고 그런데 뛰어다니면 많이 또 놓치더라고요. 뭔가 생각했던 말들을 다 생략하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앉아서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다이너마이트 니체라는 책의 글쎄요 중심 모티브를 한 문장 뽑으라고 한다면 저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말, 특히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이 책 특히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뭐 나름 해설한 책인데요.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의 중심 모티브를 잡으라고 한다면 기다림. 뭐 왜 철학은 기다림인가? 뭐 이 정도. 예. 예, 철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텐데 예, 그 중에 누군가가 철학이란 하고 땡땡 말한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으로는 기다림이다. 우리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제를 언더그라운드 니체와 다이너마이트 니체 사이에서라고 달았는데요. 뭐 오늘 그 다이너마이트 니체라는 책을 해설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니체를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됐는가까지 그래서 입구까지만 딱 잡아드리고 예, 역시 니체가 항상 강조하듯이 산을 오르려면 자기 발로 오르라는 말이 있는데 예, 관통하신 건 비싸게 돈 주고 사셨으니까 예, 저기 지불하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 관통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어떻게 다이너마이트 니체를 쓰게 됐는가까지 오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제가 니체에 대해서 네 권을 썼더라고요. 네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절판됐고요. 니체 천개에 있는 천개길. 그래도 제일 비싸게 팔린대요. 이 네 권 중에. 절판하면 값이 좀 오른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격이 뭐 책이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좀 촌스럽지만 제가 이번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니체하고 나? 뭐 이런 제목으로 나는 어쩌다 니체를 읽게 됐지? 그리고 어쩌다가 책들을 쓰게 됐지? 라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이 네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사실 앞에 책 두 권은 그 2001년, 2003년에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15년 전에 나온 책이네요. 근데 실상은 공부는 90년대, 95년에 니체를 처음 읽었는데요. 그때 공부한 거를 99년, 2000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묶여서 2001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읽은 니체가 앞에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파릇파릇할 때요. 한 20년 전에 공부한 니체 그리고 출간을 한 15, 16년 전에 됐던 그런 니체고 네 권입니다만 앞에 두 개는 이렇게 묶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읽었고 출간은 2014년에 된 언더그라운드 니체라고 니체의 서구학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리고 2015년에 읽었고 이제 2016년 올해 나온 다이너마이트 니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네 권이지만 한 세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뻥 치려면 보통 나는 니체를 20년 정도 공부했어요 라고 하지만 이건 순뻥이고요. 20년 동안 끼고 살면서 지지고 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한 세 번 정도 만났다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길을 걷는데 한 세 번 정도
길에서 니체를 마주쳤다 정도. 95년에 한번 만났고 2010년에 한번 만났고 2015년에 한번 만난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번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뭐 제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어서 참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할 때 중간 중간에 마치 무슨 이정표 만나듯이 이 니체를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니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아니라고 순전히 네 생각을 니체란 말로 바꿔가지고 막 썼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제가 하려는 거는 니체가 아니라 저니까요. 제 길을 가는 거지 니체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니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내뱉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제 생각을 니체 말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995년에 니체 처음 봤는데 대학원 이제 다닐 때요. 사회학과 대학원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첫 번째 니체 만났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이 있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고 2010년에 읽을 때는 좀 다독임을 받았다 그럴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꽤 상당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글쎄요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별 말은 없고 말 없이 그냥 좀 웃어주면서 너도 알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의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가라고 갈 길 가야 되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그런 느낌의 글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서정적으로 올라가서 정말 못마땅합니다만 그렇게 센치하게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여기 오기 직전에 한 시간 전까지 쓰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90년대 중반에 처음 니체를 만났을 때는 그 니체 위험한 책의 표지에다도 썼습니다만 니체가 저한테 무게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무게의 문제. 말하자면 니체가 잘 쓰는 표현을 하면 중력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거. 이 무게로부터 저를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시대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가 세계사적 무슨 전환기로 보이고 자기 시대 막 한국 현대사가 크게 변한 것 같고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말로 하자면 저도 저 20대 중반 때 세계사적 전환기라고 느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전환기가 아니라 되게 절망적으로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91년, 2년에 대학을 다닐 때 별로 안 좋았어요. 91년에 지금은 이제 너무 그것도 옛날이 너무 됐네요. 그때 강경대라고 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경찰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월까지 수업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계속 신촌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명씩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그랬다가 꺾였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죽었어요. 분신한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뭐 뉴스 됐던 그 김기설 씨라고 하는 분과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났을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싸우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여튼 열몇 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때. 근데 되게 암울했고 그리고 나서 총리한테 누가 계란 던져가지고 외국어 대생들이 그걸로 이제 폐리나 취급받으면서 끝났어요. 90년대 이제 대학 다니 무슨 응팔 세대라 그러나요? 1988 다닌 분들 그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다닌 분들은 약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80년대부터 쭉 저는 80년대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학생운동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끝났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마지막 불꽃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은 얘기인데 그냥 끝 마지막 그 80년대가 불꽃이면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갈 때 이상하게 학교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92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운동하게 또 노동자 후보가 나서 구로에서 한 두어 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저런 거 받고 그리고 서태지가 나와서 막 나 알아요 하고 떠들어댔고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서태지를 좋아해서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구로에서 이제 선거 때 6명 나왔고 민중 후보가 2명 나왔는데 우리가 6등 했어요 그러니까 꼴등 했죠 그때 막 자민련 이런 거 나왔는데 너무 연설 들으면 너무 웃기고 코믹한 말 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한 3~4배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쭉 보다가 그때 옆에 있던 형이 저한테 인상적인 말인데, 노동자인데 노동운동하다 찍혀가지고 이제 취업 안 되니까 선거 끝나고 배 타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배 타러 가는 게 원양어선이나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배 탄단 말이 마치 광부들한테 막장 간단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갈 데 없고 돈 벌어야 하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배 타러 갈 거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스라이 사라져 가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더 강했어요. 서태지의 등장보다. 그 사람이 더 마음에 오래 남고, 사실 서태지는 무슨 일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를 계속 타고 있는지 어디 나왔는지. 어떻든 그리고 그해 8월에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그래서 소련 국회의사당에 탱크로 그 빵 써가지고 그 건물에서 연기나던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것이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제가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우울하고 좋은 쪽 전환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왠지 바닥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 가면서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사회학을 하겠다고 이제 화학과에서 사회학과를 갔는데, 노동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책을 읽으면 자꾸 지금도 이제 그런 못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그 원어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실패나 잘못은 근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 책을 몇 사람이 같이 읽었는데 자꾸 원어로 읽자고 말하고, 뭔가 독일어도 안 되는 애가 막 달라드니 얼마나 선배들이 짜증났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고, 하여튼 무거웠어요. 정말 무겁고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다지 그랬던 것 같아요.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저 호감 있게 본 사람은 없고, 그냥 선배들이 보기에 어린애가 기특하다 정도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이차저차 하다 니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니체가 저한테 물었다고 생각해요. 말했다고 생각해요. 너는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있다고. 그 어딘가에 썼었는데 무게와 깊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종종 드는 비유로는 그 뭐라 그럴까, 진흙 같은 거 무겁기는 한데 햇볕에 쏘이면, 그러니까 제 신념은 되게 무거운데 막 해야 된다고 진중하고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무게가 햇볕에 말려서 꺼내놓으면 제 안에서는 한없이 무겁지만 꺼내놓으면 별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막 들고 분석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해놓고 보면 말라가지고 푸석푸석해져 금방 부서지는 말들이에요. 다 무겁기만 하지 단단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니체 말은 진짜 가벼운데 단단하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의 내용을 떠나서 공부란 뭐지?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고, 어찌 보면 공부라는 건 이런 무거움, 집착, 고착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니체가. 그리고 나니까 진짜 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분야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을 그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편 아니야라든지 이건 내 분야 아니야라든지 했는데, 발이 좀 무게에서 벗어났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막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건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못하는 음악도 왠지 들으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뭔가 자유의 부추김을 받았다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막 했었죠.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모든 지식들이 다 즐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공부한다는 게 정말 즐겁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첫 번째 마주침에서 니체한테 뭔가 배운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니체 강연은 몇 번 나가고 뭐 조금만 짧은 글도 썼지만, 그 이제 석사 때 논문도 니체로 쓰고요. 근데 그렇게 깊이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니체가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나서는 안 읽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저런 책들도 내고 뭐 인터뷰도 하고 어딘가에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니체를 이렇게 선별해서 해당 부분을 찾아 읽기는 하지만 니체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공부했던 건 화폐에 대해서죠. 그래서 박사 논문은 화폐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떠나 있었죠. 그런데 뭐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니체 나올 때도 이 벙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이 이거를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은 공부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깨지면서 공부에 대한
뭐랄까 신뢰랄까 믿음이 한번 또 한번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흔들렸는데 두 번째 니체 그때 이제 흔들렸다가 뭐 구질구질한 얘기는 생략하고 흔들렸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믿을 때 제가 제일 공부를 즐거워했던 그때를 떠올렸는데 그때가 니체를 공부했던 때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니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2010년에 니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광이라는 책을 읽게 됐고 거기에 이제 서문에 나온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던 어떤 철학자 이미지가 떠올라서 서광을 읽었는데 첫 번째 니체가 90년대 중반에 니체가 저한테 무게와 깊이를 혼동하지 말라고 즉 무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줬다면 두 번째 마주친 니체는 깊이에 대한 편견을 깨준 것 같아요. 깊이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게 문제에서 이제 깊이의 문제로 넘어간 셈인데요. 어찌 보면 뒤에 조금 더 깊이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만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이르는 것, 더 깊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표면에서도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럴까요? 니체가 좋아하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심오했기 때문에 표면적이었다고. 드러난 것을 볼 줄 안다고. 우리는 자꾸 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도 못 본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세상에 감춰진 진리에 대한 상상 때문에 드러나 있는 진리도 못 본다고요. 즉 드러나 있는 것을 못 보는 것, 깊이에 대한 열정이 표면을 가리고 있단 말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표면에서도 깊은 걸 느껴야 한다고. 깊은 곳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곳을 찾아서 막 떠나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자꾸 떠나고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 두 번째 니체가 저한테 알려준 것은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떠날 수 있다고요. 뭐랄까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곳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고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그때 2010년이 아마 이제 제가 공동체 깨지고 또 제가 믿고 있던 몇 가지 가정들이랄까 전제들이 무너지고 전제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는데 어찌 보면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전제 없이 하는 거였고 토대 없이 하는 거였고 오히려 토대의 환상을 품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그라운드 꺼진 것 가지고 되게 막 절망하고 무언가가 막 무너진 것처럼 딛고 있는 토대가 무너졌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생쇼하지 말고 원래 철학이란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라는 느낌이야. 그것이 이제 언더그라운드 니체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라운드가 있어야만 발을 딛는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항상 할 때 이 그라운드를 정초하려고 하는 생각 이 철학계 아주 못된 습관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굳건한 토대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 어찌 보면 이데아와 같은 어떤 토대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벗어나야 거꾸로 사물이라 그럴까요? 퍼스펙티브랄까 사건이랄까 그것들이 그 자체로 잘 보인다고 그 토대를 없이 봐야 돼요. 희한하게 이거를 니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심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연이라고 하는 게 압그룬트라고 독일어로 그러는데 그룬트가 이제 그라운드인데 심연이란 깊은 곳이 아니에요. 그라운드가 꺼진 거예요. 압이란 말은 꺼졌다는 얘기예요. 즉 바닥이 꺼진 걸 심연이라고 불러요. 심연이라고. 즉 바닥 없이 살아가는 것. 근거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토대가 상실된 후에도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그래서 꼭 그런 토대, 뭐 참된 것, 올바른 것, 이데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그것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오류, 착각, 어리석음도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인데 진리만큼이나 어리석음의 소중함도 알라고.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보통 철학자들한테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진리만큼이나 오류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오류 덕분에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진리가 상실됐다는 거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거라고. 요 얘기는 다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 니체로 넘어가는 길은요. 세 번째 니체는 2015년에 제가 뭐 의도해서 무슨 상황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니체를 같이 읽자고 해서요.
제가 강의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니체 읽자고 해서 그러면 니체에 관해서 니체가 이제 스스로 그렇게도 말했고 자기한테 입문할 때 굉장히 가장 광범위한 주제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 이걸 하면 좋다고 말한 텍스트가 선하게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읽자고 그런데 읽다가 제가 미리 언젠가 알고 있던 선하게 잡혀 예전에 읽었던 선하게 잡혀온과는 좀 다른 이미지를 만났어요. 철학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인데 앞에 것이 첫 번째가 무게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깊이의 문제였다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무게와 깊이를 혼동하지 말라 깊어지는 것과 무거워지는 것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깊어지라고 무거워지지 말고 그런데 두 번째가 깊이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줬는데 세 번째는 앞에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간적인 문제라면 세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라 그럴까요? 아 무슨 말이냐면 철학을 한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공간만큼이나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고 높은 곳으로 가고 깊은 곳으로도 가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전에 좀 여담삼아 말하자면 니체가 그 독일에서 기초교양 막 강의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진짜 버릇도 없고 뭔가 미래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면서 기초교육을 막 강화한다는 식으로 말할 때 니체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독일의 젊은이들, 현대 유럽의 젊은이들은 재능도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없는 건 딱 하나라고 시간. 시간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거든 제발 시간을 주라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계획할 시간이야. 막 몰아세우지 말고. 아 그런데 그건 젊은이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철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뭐라 그럴까. 막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참나무통에서 포도주가 익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참나무통에서 포도주가 익어가는 거, 무르익는 거, 숙성하는 데요. 과일이니까 이제 숙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람한테 철학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숙성 반대말 글자를 좀 바꿔볼까요? 성숙 무르익는 거라고 철학이란 성숙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했던 말이죠. 철학은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철학이란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철학은 진리를 말한다도 아니고 철학은 계산을 잘한다 똑똑하다도 아니고 철학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무르익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무르익는다는 표현 속에서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무르익는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 포도주가 있기 위해서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 성숙하다고 하는 것 뭐 오늘 다이너마이트란 말 속에 들어있던 뭐 응축한다고 하는 거 쉽게 폭발하지 않는 거 오늘 잠깐 들었던 생각을 오늘 내뱉지 않는 거 끼끗 참아서 일주일 참았다 겨우 막 바로 내뱉지 않고 품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좀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얼마나 그 참나무통이 튼튼하고 좋은 참나무통이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 안에서 무르익으면서 자기가 무르익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품 속에서 자기가 무르익는 것. 아 이런 게 철학이 아니겠느냐고. 니체는 이런 비유를 우리 디자인 잘해주셨는데 활처럼도 생겼어요. 그쵸? 뒷자가. 활시위를 당기는데 요만큼 당기고 놔버리면 요만큼밖에 못 간다고요. 멀리 날려보내고 싶거든 더 멀리 계속 당기라고요. 다이너마이트의 키는 폭발이 아니에요. 아마 벙커에서도 그렇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폭탄 하나 짊어지고 던질 것처럼.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폭발해버리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에요. 폭발력의 응축에 있어요. 무서운 폭발력을 품고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하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누군가는 잠깐을 바로 폭발해서 성냥개비 같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팍 타오르지만 바로 꺼지죠. 얼마나 응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 응축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긴장을 어디까지 품을 수 있냐고. 니체는 현대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긴장력을 품을 수 없는, 긴장력을 조직화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바로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을 신문이라고 불렀죠. 신문, 뉴스페이퍼. 신문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요. 수다를 떠는 것.
위대한 사건은 비둘기 걸음으로 온다고, 조용히 온다고요. 수다 속에서 오지 않는다고 니체는 종종 말했는데, 이 당기는 것 속에서 일어난 어떤 긴장과 변형, 이것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번에 이것의 소중함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이너마이트 니체에 꼭 넣고 싶었어요. 철학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혹은 철학은 시간을 품는 것에 관한 문제, 혹은 기다리는 것에 관한 문제,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에 관한 문제. 언제 그때가 오느냐는 신의 몫이고, 그런 거 귀찮은 건 다 신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나 철학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이죠. 철학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아주 신비한 말을 오늘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왜 이런 모티브로 제가 니체를 생각하게 됐는지, 선악의 자편을 읽었는지 그 입구까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요. 뭐 좀 흥미로우세요? 사실 제가 이정표라고 했는데요. 이정표라는 표현이 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정표라는 게 뭐 어디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디 갈 목적지가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얼마 몇 킬로 남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마치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원스인가, 보통 그 트레킹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행자 노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잡기장처럼.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온 사람들이 스스로 한마디 적어놓고 막 가는 거, 통과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막 이렇게 트레킹하는 사람도 그렇고, 산을 지나치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숙소 같은 데 보면, 여행자 숙소 같은 데 보면 공책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적어놓는. 어찌 보면 니체를 세 번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여행자 노트 같은 거였다고, 빈 서판이랄까요. 그래서 니체라는 이름 속에서 그동안 걸어왔던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걸어가고 싶은 것들을 좀 적어둔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 앞에 두 권이나 이 책이나 저 책이나, 어디를 막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뭐 5년,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냥 뭐 별 인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20대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걸 5년마다 한 번씩 니체라는 이름의 노트를 만나서 거기다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이상하네요. 좀 엄격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되게 무르게 가네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았더니 30분밖에 안 갔네요. 조금 더 얘기를 끄집어 볼게요. 사실 오늘 강연의 부제로 제가 언더그라운드 니체에서 다이너마이트 니체라고 말을 했는데요. 언더그라운드 니체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고맙습니다. 출판사분이 두 분 손 드셨고. 저의 아주 친한 친구. 저는 신청자가 꽤 된다고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근데 최소한 3분의 1은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 최소한 지난 5년을 저를 보셨거나, 심한 분은 10년을 보셨거나,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본 분들이 있네요. 부담도스럽고 뻥치는 거 들킬까 봐. 또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꼭 제 길 아니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인 사람들처럼 보여서요. 언더그라운드 니체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언더그라운드 니체가 깊이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한테 일깨워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언더그라운드 모티브를 잘 보여주는 아포리즘이 아마 406번이었나, 이게 몇 번이었나, 서광의 아포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상가들에게 등급이 있다고, 순위가 있다고, 위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피상적인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버플래시니까 이제 표면이란 뜻이죠. 표면의 사상가들이 있다. 일단 이게 아포리즘 제목이 등급인 걸 봐서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등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인 사상가들이 있대. 표면에서 반응하는 사상가. 글쎄 사상가라고 불러야 할지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저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사유라고 보기보다는 반응이라고 불러야 할 정신적인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무릎을 치면 발이 팍 올라가듯이 어떤 일을 겪으면 그대로 그걸 반응하는 사람들. 대체로 이제 신문 컬럼에 많이 나오죠, 이런 사상가들이. 그냥 상식을 확인해주고 통념을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이 신체에 그냥 반응, 우리 신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인식의 지도가 어떻게 있다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람들.
아, 우리 시대 대통령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일어나는 이 일을 그 자체로 받지 않고 한번 그 일의 이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기사는 이렇게 났지만 그 일은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걸 기피의 사상가, TIF라는 말을 썼는데 기피의 사상가예요. TIF. 아, 어찌 보면 뭐 심오한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어쨌든 깊이가 있는 사상가들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훌륭한 사상가죠. 네. 그런데 세 번째 등급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문제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까지. 이거를 독일어로는 그룬틀리히라 그러는데 그룬틀리히라는데 그룬틀리히는 그라운드까지 간다는 거. 어떤 문제를 바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문제의 바닥이 뭔지 단순히 이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 있을 수 있을까? 그라운드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예, 이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네 번째 사상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가 쟁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네 번째는 니체가 사랑스러운 지하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지하인. 근데 이 지하인들은 수식어가 좀 복잡해요. 머리를 진흙에 처박는 애들이고. 얘들은 깊이도 없고 철저함도 없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thief라고 하는 deep. 그러니까 심오함도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깊이가 없고 또 하나는 그룬트리히카이트니까 바닥 아직 그렇게 철저함이라고도 번역해 바닥까지 간다는 의미에서 보통 철저함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지하인들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머리를 왜 진흙에 처박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애들이 최고 등급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심오하지도 않다 그러고 철저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거를 철저함, 심오함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이 안 살아요. 그냥 말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깊이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그룬틀리히카이트를 그냥 의역해서 철저함이라고 하지 않고 바닥 토대가 없다고. 그래서 번역이 너무 여러 버전의 번역이 있어요. 독일어는 진짜 쉬워요. 저도 독일어 잘 못하는데도 이건 진짜 고등학교에서 제2외고 독일어하고 사전만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쉽게 해석되는 문장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문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세 번째까지는 너무 잘 이해되다가 갑자기 네 번째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온갖 해석이 난무해요. 제가 예전에 막 몇 개 판본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판본의 영어 번역본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쳐박았어? 그리고 지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지하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걸 하데스라고 옮겨버렸어요. 독일어를. 그래서 지하 세계 하데스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하데스 있는 인간들이 위대하지라고 있지. 그렇게 막 깊어지다 갑자기 지하로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그 사람도 비슷한데 이게 죽은 사람 얘기일 거야. 설마 땅 쳐박고 머리 했으니까 그래서 departed란 말을 써놨어요. 하직했다는 뜻이 세상 하직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번역인데 불어 번역 하나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건 영어식으로 말하면 드릴링 한다고 써놨더군요. 발굴, 뚫는 사람들이라고 바닥을. 왜 이 이미지가 좋냐면 사실 니체가 이 책의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부터 지하를 땅을 파고 들어가는 어떤 사상가 한 명을 보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철학자들이 계속 뭔가를 쌓아온 토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을 쌓아왔는데 그거를 그냥 깨부수고 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것들이 막 허무하게 막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자 이렇게 그라운드를 뚫고 들어간다는 말. 이 말이 이제 조금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하고. 그런데 뚫고 들어가면 아 그럼 더 밑바닥에 도달하겠지. 이건 아무것도 뭘 모르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달한 것은 근거 밑에 더 밑에 근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어떤 그 아포리즘의 제목이 이 책의 아포리즘 제목 보면 근거들의 무근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거들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근거를 대야 되지만 그 근거 자체는 근거를 안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법률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헌법 자체는 근거를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사회가 이래야 한다는 그런 통념들의 모음집이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고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믿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념들의 모음이 헌법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토대예요. 다른 법률들의. 그런데 이 이념 자체는 토대를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일 것이고 생각보다 니체가 보기에 좀 부도덕한 역사들이 많고 그래서 한 시대 이성이 다른 시대의 광기인 예를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거들의 무궁거성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발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라운드가 그라운드 자체가 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알게 됐단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게 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는 깊어진단 말을 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다 더 점점 깊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깊어진단 말에는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라운드로부터 높이잖아요. 다 혹은 표면으로부터 깊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대, 제일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깊이 자체가 전복되는 거예요. 깊이를 제일 기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앞에 깊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편견이라고. 깊이라고 하는 것을 재는 근거 잣대가 근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높이는 모든 높이에서 본 퍼스펙티브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다 동등하다고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의 카피가 있고 카피의 카피가 있고 카피의 카피의 카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데아에 얼마나 더 가까운가가 더 그나마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니체가 종종 썼던 말대로 이상하게 쇼펜하우어와 플라톤은 방법이 아주 달랐다고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그러나 똑같았다고 그것이 거기가 있다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거기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니체가 말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가 없다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 가지고 철학자들이 싸우는데 거기가 없을지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가깝단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입니다만 저 깊은 산 골짜기에서 보이는 풍경과 산 허리에서 보이는 풍경과 산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 중에 어떤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면 이상하다고요. 모든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높이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각각의 퍼스펙티브에서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니체, 이 이미지, 즉 우리가 뭔가로부터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아, 그래서 어떤 게 더 훌륭한 생각이고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니체는 오드능, 등급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이거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는 생각. 표면을 본 사람과 이면을 본 사람과 바닥을 본 사람이 바닥을 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상가고 표면을 본 사람이 제일 못한 사상가냐 그거 몰라요. 그가 뭘 받고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가 거기서 뭘 받는지를 얘기를 들어봐야 해요. 우리는 돌아가면 이 이야기로부터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언더그라운드 니체의 가르침, 저기 다이너마이트 니체 서문 보시면 제가 일곱 개의 가르침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예전에 독일어 공부하면서 뭐죠?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딘스? 암탁 모리 화요일 딘스타카 모리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맞죠? 맞아요. 딘스타카 모리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인데 예, 거기 보니까 레슨이란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수업 이 근데 재밌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 내용하고 아무 상관 없고요. 그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렇구나 나는 뭘 배웠지? 예, 배움을 기록해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일곱 개를 거기다 적은 거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즉흥적으로 떠올랐으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언더그라운드 니체를 쓸 때 나는 뭐가 떠오를까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니체한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치의 전도라는 거. 모든 가치의 전도라고. 니체가 스스로 자기 철학의 마지막 과제를 모든 가치의 전도라고 부릅니다. 가치를 뒤집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확고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뭔가로 따라서 나빠지는 순서를 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순위를 매기는 거 모든 시대마다 가치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 가치표죠. 서판에 써져 있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1번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2번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3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사회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니체는 바로 그런 것들 아까 그 근거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가치표를 다시 써야 된다고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면 낡은 서판과 새로운 서판에 대하여라는 절이 있어요. 낡은 서판이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 자라다가 내 마음에 새겨진 모세 십계명 같은 거예요. 1번 너는 이걸 해야 해. 2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3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니체는 우리에게 다시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서판, 마음의 서판을 다시 쓰라고. 네가 체험한 순서대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순서대로 다시 쓰라고. 이걸 지우고. 이거를 고대 견유주의자 디오게네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 신탁을 받았는데, 재밌는 신탁을 받았어요. 아폴론 그 거기에서요. 델포이 신전에서 통화를 위조하라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실제 화폐 위조범으로 그 신호폐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통화를 위조하란 말은, 통화라고 하는 게 화폐라고 하는 게 가치표거든요. 그렇죠? 경제적 가치죠. 돈 액수로 가격 써졌다고 하는 게. 그걸 위조하라는 얘기는 가치표를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것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중요성의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니체 때문에 다시 보게 된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 나온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라는 글이에요. 니체의 대표적인 잘난 척하는 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잘난 척 때문에 그 글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90년대 중반에 니체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 어디선가 말을 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안 봤어요. 읽고 쓱 넘기고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또 설렁설렁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니체의 핵심 개념인 힘의 의지도 없고, 위범행시도 없고, 영원회귀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면 어디 놀러 갔는지, 뭐 먹었는지, 무슨 음악 듣는지, 무슨 책 읽었는지 이런 얘기만 써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만, 요즘 블로그에나 쓰는, 그래서 니체가 오늘날 살았으면 파워블로거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맛집 소개, 뭐 자기가 들은 음악에 대한 막 이야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니체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거기 뒷부분에 제가 예전에는 놓쳤던, 그러나 언더그라운드 니체를 쓰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면, 먹고 마시는 거, 장소, 풍토, 휴식, 어쨌든 내가 놔주려고 한 이 모든 것들, 이것들, 이렇게 사소한 거, 시시콜콜한 것들을 내가 왜 써놨는지 아냐고. 여기에 나처럼 위대한 과업을 가진 사람, 말해놓고도 이상하네. 어쨌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다섯 번째 복음서를 인류에게 선물해 준 사람, 정말 전 인류의 찬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 뭐야, 부족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내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이라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궁금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도 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입으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이 모든 것들, 지금 제가 말한 시시콜콜하다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중요하다고 말해온 그 모든 것들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뭐 먹었는지, 뭐 마셨는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 그것들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인류 평화나, 추상적인 의미에서 우주의 진화, 그것도 구체적 의미라면 다릅니다. 추상적 의미에서 우주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추상적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 절대 신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뭐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무슨 음악 들었는지가, 여기서부터 인류는 다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철학을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던 거죠. 가치 전도란 말이 너무 쉽게 표현돼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말로 쓴 게 이 사람을 보라든지 그 우상의 황혼 이런 책들이에요. 안티크리스트 이런 책들. 니체가 마지막에 썼던 모든 가치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든 책에 들어있는 어떤 문장보다 자기의 하는 일을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명료하게 말해준 게 여기예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가치의 전도지보예요. 언더그라운드 니체에는, 혹은 제가 그걸 쓴 서광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위대한 풍경 화가는 소소한 시시한 풍경으로도 충분하다고. 뒤집어 말하면
위대하지 않은 풍경화가는 꼭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걸 찾아다닌다고요. 위대한 사람은 자기 아내가 먹다가 내려놓은 숟가락을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거기서도 뭔가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시한 화가들은 최소한 아마겟돈은 일어나야 혹은 인류 종말은 와야 뭔가 희열을 느끼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해요.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지구의 종말까지 와야 된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뭔가를 깨달을 때 차 한 잔으로 어느 날 일어나다가도 계란후라이 뒤집다가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든 그것이 니체가 철학자의 외향에 대해서 했던 얘기죠. 철학자들의 외향이 검소하다. 뭐 빈곤에 대한 무슨 변태적 취향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면 철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다버리는 것 속에 있다고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필요하고 자기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평수의 집이 필요하고 자기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서가 막 수십 명씩 필요한데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는 변론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내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있다고. 뭐냐면 나의 맨발과 찢어진 외투라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는 걸 이 두 가지가 입증하고 있다고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위대하다는 걸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보내고 내가 부잣집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군사가 막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이 내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레토릭 잘하고 정치 잘하면 다 생기는 거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진실의 증언자는 나의 맨발과 나의 찢어진 외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진실을 보이는데 맨발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고 위대함을 보이는데 최소한 10만 평의 땅과 뭐 연 매출 4조 원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 이게 뭐냐? 가치 전도예요. 가치 전도. 가치표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끔찍이 추앙하는 걸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 어떤 사람은 추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는 것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가치표가 뒤집혀 있는 거죠.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가치의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가 편견이라고 했던 거. 가치 순위가 저것이 필연적인 게 아니라고 뒤집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 이게 제가 배운 첫 번째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치표를 다시 쓰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배운 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진리만큼이나 오류도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니체는 진짜 민주주의자예요. 보통 민주주의자들은 내 생각만큼이나 네 생각도 소중해. 나도 진리지만 너도 진리일 수 있어. 이 정도거든요. 니체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와 오류가 똑같다 그랬어요. 진리와 오류를 근수를 닮으면 어디로 기울지 몰라요. 오류를 똑같이 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진리를 똑같이 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진리 때문에도 살지만 오류 덕분에도 산다고요. 우리가 오류를 안 범했다고 한다면 살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니체가 자주 썼던 말 있죠. 삶이란 논증이 아니다. 삶은 논증이면 진리만 필요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유라는 게 그랬어요. 저한테 사유란 뭐냐 그러면 세계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한 요약, 정신적 요약이 사유일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빠뜨린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생략한 게 있다 이런 뜻이고 또 뭔가 주목한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목한다는 것은 거기다 서치라이트를 비쳤고 거기를 과장했다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략, 과장 뭐 이런 거예요. 왜곡. 어떤 음파가 갔는데 거기서 뭔가 굴절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굴절이에요. 굴절. 그게 없으면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읽을 때 자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독서예요. 책이 그냥 자기를 통과해버리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죠. 뒤에 이제 더 보겠지만 제가 뭐 맨날 들지만 이 책도 네다섯 번씩 교회를 보지만 오타 있을 거예요. 찾아내시는 분들 막 제보 급히 막 들어올 거예요. 또 네, 고맙습니다. 꼭 다음에 반영할 거예요. 분명히 오타가 있어요. 몇 번씩 교정 봐도.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니무를 나무라고 읽기 때문이에요.
니무라고 써졌는데 나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안 읽고 단어를 읽으니까요. 심한 경우는 문장을 읽으니까요. 단어를 안 읽고. 그래서 문장이 싹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안 들어오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류를 저질렀게 해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나무만이 아니라 숲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대강 생략하는 사람들 눈에만 숲이 보입니다. 니체가 자주 썼던 것처럼 논리학은 비논리적인 것도 논리학이 생겨나기 위해서, 논리학 자체는 논리적이겠지만 논리학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비논리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범주가 가능하려면 대강의 생략이 약간 있어야 돼요. 대강대강이 약간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인간이라고 범주화하려면 대강의 차이를 생략해줘야 해요. 세상에는 두 개의 본질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범주가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의 생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과학자들이 쓰는 힘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무슨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도구들이에요. 세상을 파악하는 도구들이라고. 힘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어떤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이걸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질 때 중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현상을 중력이라는 힘이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식에 굴절된 어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 못 살아요. 세상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독일은 그라이펜이라고 그러는데 베그리프라는 말이 개념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잡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 정도 왜곡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류 덕분에도 살아갑니다. 오류 덕분에도 살아가요. 항상 옳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오류 때문에 살아가요. 오히려 사물이 되는 것이 차라리 논리학적 정신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지 않을 때일수록 법칙에 충실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줬죠. 진리만큼이나 오류를 소중히 하라는 것. 참만큼이나 거짓이 소중하고 진리만큼이나 허구도 소중하고 직선만큼이나 곡선도 중요하다고. 이것을 함부로 저울질하지 말라고요.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성. 이게 두 번째를 저한테 알게 준 거예요. 아까 저 이거 그라운드를 깨주고 나서. 세 번째까지 배운 것만 하고 쉴게요. 힘드시죠? 벌써 막 몸이 비틀비틀해지는 것 같은데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진지해지네요. 다시 무게와 깊이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배운 거는 퍼스펙티비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퍼스펙티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 배운다고 하는 것,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퍼스펙티브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이것 볼게요. 개구리의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답니다. 개구리가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대요. 이 오른쪽이 개구리, 정말 개구리가 본 거 아니고 개구리식으로 본 건데요. 민들레가 있고 개구리는 가깝고 낮은 것이 크고 길어 보인대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급속히 이게 축소된답니다. 다리 길어 보이려고 사진 찍는 분들이 이거 잘 알아요. 개구리 시선. 여기서 약간 아래에서 찍으면 돼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굉장히 길어 보여요. 가까운 쪽이. 이거 어안 렌즈라 그러나? 이런 렌즈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 어안은 아니고 하여튼 그건 어안은 물고기라는 물고기의 퍼스펙티브도 또 있죠. 참. 개구리 퍼스펙티브는 어쨌든 아래쪽이 과장돼 있어요. 가까울수록 표면에 있을수록 과장돼 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과소돼 있어요. 확 축소돼 있다고 생략돼 있다고. 그래서 표면에 있을 때는 크게 보이다가 조금만 멀어지면 확 사라져버려요. 사실 니체는 이거 개구리 칭찬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보통 욕할 때 이거 많이 씁니다. 학자들을 개구리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난리를 친다고. 근시안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게 개구리의 퍼스펙티브를, 근시,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고요. 그런데 니체 철학을 설명할 때 개구리 퍼스펙티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왜곡한 거잖아요. 왜곡해서 보는 거잖아요. 개구리의 악덕이고 오류죠. 그러나 개구리는 이것 때문에 표면에 나는 곤충을 놓치지 않고 잘 잡아요. 표면에 곤충이 나타나면 그냥 크게 무슨 괴물처럼 크게 보일 테니까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슬쩍 보면 뭐 지나간 것 같지만 개구리 눈에는 놓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곤충들을. 워낙 크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뛰어서 놓칠 것 같으면 빨리 사라져버려요. 조금만 다르면 휙 없어져버리니까요. 사정권에 있는 목표물만 엄청 커져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오류 덕분에 개구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악덕이 그의 미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런데 개구리에게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가짜 세계라고 개구리한테 설득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개구리에게 실제로 나타난 세계예요. 개구리는 이 세계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오류를 살아가, 만약에 이걸 오류를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개구리에게서는 진짜는 없어요. 다 오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이 개구리의 현실이에요. 개구리가 체험하는 세계고 개구리에게 세계는 저렇게 체험된다고 실제로. 자, 야 개구리 신기하네 라고 말하는 분은 철학할 자격이 없어요. 칼 마르크스가 종종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독일인들이 아 영국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막 웃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이거는 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개구리 얘기는 사람 얘기예요. 그렇죠? 예. 개구리는 저렇게 보고 사람은 바로 본다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각각의 퍼스펙티브로 세상을 보고, 세상은 있는데 퍼스펙티브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드러난 세계를 못 만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그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체험하고. 퍼스펙티브 아니야, 똑같은 세계가 있는데 쟤는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퍼스펙티브에 따라 나타난 세계를, 이거는 무슨 상대주의니 옳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세계예요. 지금 생물학적 비유를 썼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체험 속에서 고유한 퍼스펙티브들이 형성돼요. 실제로 플라톤은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은 진리 알레테이아 혹은 이데아에 반대되는 상대적인 말로 독사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독사. 철학적으로 억견이라고도 번역하고, 참 희한한 어려운 한자를 막 써서 그냥 의견, 뭐 견해, 좋아요. 견자, 보일 견자.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컵인데 컵으로 보여야 되는데 조금 어둡게 해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화분이라고 우기고, 어떤 사람은 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손을 붙어서 그냥 무슨 이게 그 뭐 무슨 지붕이라고 그러고 막 우기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밝은 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보이는 appear라고 영어로 할 수 있는데, 독사란 말이. 그런데 이데아, 이걸 플라톤은 태양에 비유했는데요. 아주 밝은 빛으로 딱 쏘여지면 이게 컵이란 걸 누구나 다 알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조명을 생각한 거예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저마다의 퍼스펙티브, 저마다의 조명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고, 진짜 유일한 조명, 보편 조명 아래에서는 모두 다 진리를 알 거라고. 그는 보편적 조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니체도 이런 말, 니체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명 없이 우리는 사물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나 보편적 조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니체는. 우리는 어떤 조명 아래에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조명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조명에 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빨간 불을 파란 불로 바꾸거나 노란 불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 없이 볼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싫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 개구리하고 내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보편 조명 안에 들어간 일도 없어요. 퍼스펙티비즘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퍼스펙티브 속에서 보게 된다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퍼스펙티브를 체험해봤냐고. 개구리보다 우리가 더 제대로 본 거야라고 우기는 건 바보라고요. 개구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있고, 나의 퍼스펙티브가 있고, 저 사람의 퍼스펙티브가 있을 텐데, 혹은 우리 시대의 퍼스펙티브가 있을 텐데, 우리 시대의 퍼스펙티브는 뭔가를 보게 해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뭔가 못 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명 아래서 다른 퍼스펙티브로 사물을 보아본 체험의 문제예요. 다른 퍼스펙티브를 얼마나 체험해 봤느냐고. 깊은 곳에서도 봤고 높은 곳에서도 봤다고. 저 높은 곳에서 본 게 저 깊은 곳에서 본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건 우스꽝스럽다고. 그리스인들이 봤던 게 있고 로마인들이 봤던 게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퍼스펙티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체의 퍼스펙티비즘은 퍼스펙티브에 대한 퍼스펙티브예요. 이것들이 못마땅해서 하나의 참된 퍼스펙티브를 찾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있는 것. 그걸 니체는 플라톤이라고 생각했고 독단적이라고 화를 버럭 냈죠. 너는 틀린 게 아니라 태도가 글러먹었다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떤 참된 토대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퍼스펙티브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들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 퍼스펙티브를 옮겨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로 인해서 뭘 더 볼 수 있게 됐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까지 체험해 봤는가? 이게 니체가 던지는 말이에요. 너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깊은 데까지 가봤냐고. 다시 말하면 너의 영혼의 사다리는 몇 칸이냐고요. 나는 한 칸 여기서만 평생 봤어요. 나는 두 칸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봤어요. 몇 칸이나 되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무엇이 진리냐는 말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는 어디까지 봤냐고. 어디까지 가보았느냐고요. 어디까지 체험해 봤느냐고. 무엇이 진리냐라는 말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에서. 사물을 어디까지 보아봤냐고요. 이게 제가 세 번째 언더그라운드 니체에 배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저마다 다른 독특한 퍼스펙티브들. 그 독특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 역량. 사물을 그렇게 보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뭐랄까요.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그랬어요. 참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배우기가 나쁘단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을 보는 눈길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사는 걸음걸이가 달라진다고. 그 눈길과 그 걸음걸이를 가리켜서 철학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지점이 철학자의 위치라고. 마치 우리 전망대 가면 여기서 사진 찍는 위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퍼스펙티브가 철학자의 위치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는 그 산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봤는지. 다시 말하면 산이라고 말했지만 삶을 얼마나 다양한 퍼스펙티브에서 봤는지 얼마나 그것들을 오르락내리락 해봤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궁금할 뿐이라고 말한 거죠. 여기까지가 언더그라운드 니체고요. 이제 다이너마이트 니체로 넘어가는 얘기는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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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